민수기 1번 이스라엘의 첫 병력 조사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답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2번 문제 1차 인구조사를 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시내 광야입니다. 방금 읽었던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3번 문제 1차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했을 때 가장 많은 지파와 가장 적은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이 말씀은 민수기 1장 27절과 민수기 1장 35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1장 27절에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35절에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그러므로 가장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 가장 적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문제 4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 광야에서 이루어진 첫 인구조사 결과는 총 몇 명입니까? 이 말씀은 민수기 1장 46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1장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정답은 60만 3,550명입니다. 문제 5번 민수기 1장 4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조사를 할 때에 계수에 넣지 말라고 언급된 지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레위 지파입니다. 1장 49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문제 6번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의 기준은 무엇으로 하였습니까? 민수기 1장 45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정답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입니다. 문제 7번 회막을 중심으로 종족의 진 배치에 있어서 남쪽에 진을 친 지파는 어디입니까? 이 말씀은 민수기 2장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장 10절입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이렇게 해서 남쪽에 진을 친 지파는 르우벤 갓 시므온 지파입니다. 8번 문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 돈은 얼마입니까? 이 말씀은 민수기 3장 50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3장 50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1365세겔입니다. 문제 9번 민수기 4장에서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할 때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를 매는 일을 맡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게르손 자손입니다. 민수기 4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24절로 25절입니다.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멜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게르손 자선입니다. 문제 10번.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은 민수기 몇 장에 나옵니까?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은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6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의 제목이 나실인의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5절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마지막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해서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은 민수기 6장에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11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자, 이 말씀은 민수기 7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절이네요.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정답은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입니다. 12번 문제.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하는 것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정답은 25세부터 49세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8장 24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러므로 정답은 25세부터 49세입니다. 문제 1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며 행진하며 여호와의 직임을 지킬 때에 무엇을 따라서 했습니까? 정답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9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14번 문제.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여정을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정답은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 문제 15번입니다. 만나의 모양은 무엇과도 같았습니까? 예, 정답은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 이 말씀은 민수기 11장 7절에 나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자, 16번입니다. 백성의 장로 70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와 장로들에게 영이 임할 때에 여호와의 장막에 나가지도 않고 진중에서 예언을 한 두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엘닷과 메닷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정답은 엘닷, 메닷입니다. 엘닷과 메닷. 17번 문제.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진노하심에 모세가 기도하여 불이 꺼진 사건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다베라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다베라, 다베라, 다베라입니다. 18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 사람 과로는 온유함이 치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정답은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치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번 문제.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명 중 갈렙이 속한 지파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유다 지파입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20번 문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포도를 밴 장소인 에스골 골짜기에서 또 무엇을 얻고 돌아왔습니까? 에스골 골짜기에서 정답은 석류와 무화과입니다. 민수기 13장 23절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21번 문제.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고 각 가문의 수령의 이름을 쓰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둔 아론의 지팡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답은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22번 문제. 레위 지파가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어떤 보상이 주어졌습니까? 정답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11조를 주었다는 거죠. 23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하여 지은 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머리바 물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머리바입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머리바. 24번 문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백성을 모으라고 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었다. 이에 백성들이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라고 노래한 우물이 있었던 곳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보엘입니다. 보엘. 민수기 2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보엘에 이르니 보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그래서 정답은 보엘입니다. 보엘.
25번 문제.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정답은 발락이 발람에게 한 말입니다. 민수기 23장 11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1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하나님은 괄호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괄호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정답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27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괄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정답은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28번 문제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누구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정답은 모세와 엘르아살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로 2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엘르아살입니다. 29번 문제. 기업을 얻기 위해 모세를 찾아간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30번 문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시며 안수하라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31번 문제입니다. 유월절 중 성회로 모이는 날은 언제입니까? 정답은 첫날 일곱째 날입니다. 민수기 28장 18절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8절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25절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32번 문제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 서약을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함. 민수기 30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33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각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내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전쟁에 보내어 승리한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정답은 미디안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31장 5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미디안입니다. 34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과로로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과로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정답은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제비 뽑은 대로입니다. 민수기 33장 54절입니다. 54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제비 뽑아 제비를 뽑는 겁니다. 35번 문제.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정답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36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희가 과로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정답은 레위인입니다. 민수기 35장 6절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레위인입니다.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을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37번 문제. 도피성에 대한 언급은 민수기 몇 장에 나옵니까? 35장에 나옵니다. 도피성은 민수기 35장입니다. 38번 문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이 말씀은 민수기 몇 장에 있는 말씀입니까? 민수기 3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민수기 3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